아직도 불안해지는 좀 애착이 더 있잖아요.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. 수업 시간 안 되는데. 수업 시간 되는데 그 외에는 안 돼. 엄마 없이 아빠만 안고 죽이 맛있어. 네. 네. 그런 거 한 번씩 해. 한 번씩 하는 게 나아. 아빠가 무섭대요, 제 엄마가. 그래도. 어디 가지 말라고 무섭대. 어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사까지 검사하고 나서 그 식욕권 확정 안 되죠, 그죠? 확정해서 식욕권 확정. 오늘 주제가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 많이 재수하는 검사 또 식욕권 2단계 식욕권 한 방문에 그 알레르기 검사한 후에 음식이나 조절하잖아요. 느껴진 게 첫째는 이제 그 처리 속도가 빨라졌어요. 예.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했을 때 그게 반응하는 속도, 예, 그다음에 이제 뭐 지시 수행했을 때 바로 속도, 예, 이제 그걸 지시하는 그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, 아무튼 반응들이 굉장히 좀 그 전보다 확실히 이제 그냥 가끔씩 저는 그냥 아고 나 손 씻어야겠다 그 혼잣말 하는데. 지금 배가 서있어. 저쪽에서 놀다가. 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빛이 그전보다 확실히 떨망해지고요. 그리고 뭐 표현할 때 이제 가까이서도 뭐 이제 딱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진짜 이제 와 엄마 엄마 해달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표현해요. 딱 쳐다보면서.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점은 그 전에는 좀 멀리 있을 때 눈맞춰 그냥 가까이 있어 안 됐거든요. 가까이 있을 때 부담이 있었나 봐요. 눈이 보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이랬는데 이제 가까이서도 막 네 가까이서의 그 부담감 많이 준 것 같아요. 현재는 이제 직감 모방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늘기 시작했어요. 예, 근데 그것도 막 지금 사랑의 해밥을 바로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. 놀이에서 야야야야 지금 해봐. 야야야 자기도 하고 예, 그런 놀이에서 이제 부담 없이 할 때 그런 게 많이 늘어났어요. 그리고 자신감이 이제 그 모방을 했을 때 재밌으면 자기도 처음부터 막 자신감 있게 막 하고 막 하고. 네 번째는 이제 언어 발성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전보다 부드러워지고요. 예전에 목이 막 이런 소리였는데 이제는 엄마 너 가끔씩 엄마 부를 때 막 소름 끼쳐요. 엄마 굉장히 이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좀 거절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가끔씩 뻔을 보다 광고나 엄마! 어!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표현력이 이제 확실히 그 정도 더 늘었어요. 네, 막 급할 때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엄마 해달라고. 여섯 번째는 이제 상황 인지가 많이 높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플러스 때도 강력해졌어요. 예, 뭐 장난감 월드랑 가면 이제 막 핑크퐁이랑 TV 막 틀어놓잖아요. 그전 같으면 거기 빠져서 뭐 계속 앞에 서서 보는데 그때 제가 뒤에 없어져도 몰랐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없어도 괜찮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. 근데 어느덧 이제 그거를 보다가 또 그냥 뭐지 편하겠지 하고 이제 저는 다른 이제 지우 뭐 뭐죠? 그 역할놀이 할 장난감 보려고 그냥 다른 데 갔거든요. 근데 그 사이 이제 엄마 없는 거 인지하고 들어눕고 막 얼굴 뗐어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두 번, 세 번 정도 이제 예,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좋네요. 이게 지금 뭐 내가 애 관찰한 것들은 느끼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애가
이가 눈빛이 더 풍성해졌지.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딱 정점 찍는 느낌이네. 네. 이렇게 애기가 뭔가 이렇게 살짝 부족했던 느낌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 나간 그런 정도의 올라왔네. 네. 그 진짜 눈빛이 진짜 그 택시 예전에 탈 때도 밖에 이렇게 내보 밖을 보고 이랬는 줄 그렇게 어떻게 가만히 안 계고 아니면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밖을 어디냐고 이런 보는 게 많아졌어요. 예. 그러네. 이게 그다음에 이게 저게 되게 중요해. 처리 속도가 빨라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. 이게 얘가 표현하니까 그 의미 있는데 이게 이제 작별 스펙트럼 사용이 그 정보 처리를 어쩌죠? 떨어져요. 반응이 어쩌죠?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황에서 감각적인 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각을 처리해서 피드백해서 자기가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응 속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템포씩 더뎌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면은 아이가 감각 처리하는 능력 속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. 이게 그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이제 그게 그 한님의 식욕법이 도와주면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알러지 반응을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애들이 어떤 사람들을 피트 잡으면 꼭 그 술 왕창 먹고 다음날 술이 약했을 때 그때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설명하는데 다른 애들한테 숙취 있는 상태가 비슷해요. 예,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애가 뭔지 모르지만 약간 이게 이렇게 멍한 듯 약간 허공이 뜬 듯한 이런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싹 가셨네. 가셨어. 괜찮아요. 어렵지 않아요. 식욕부터 확장해서 하는데. 어렵죠. 그렇죠. 거기다 이제 곰팡이 균 그거 약도 지금 먹고 있잖아요. 그것도 진짜 확실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제균이라고. 그러니까 진짜 그전에 좀 뭐라고 취했는 느낌.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았는데요. 그게 좀 많이 줄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똘망해지는 느낌. 그렇지. 재균하고 나서도 한 번씩 더 올라오지 않아요.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하면서 2단계 식욕법하고 그 다음에 칸디다 곰팡이균 지연 치료 후 변화를 갖다가 하게 한 거예요. 지금은 감각적으로는 거의 고점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. 감각이요? 네, 그러니까 애기가 감각적인 처리한 것이 뭔가 뭔가 이런 게.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이죠. 술타만 좀 잘 들어가면 이제 막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. 확실히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언어를 많이 잘 사용, 상황에 맞게 그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, 꺼내, 빼, 이런 것도 제대로 뭐, 꺼내고, 뭐, 비슷하게 막 열어도 하고, 그치.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갑자기 막 햄버거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. 지금 힘들어도 현재 같은 식용법하고 그걸 좀 유지하고 그 재균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안 거야 한 지금 한 1년 반 그러니까 애기가 말도 하고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궤도 위에 올라가야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다음에는 괜찮아. 지금 내가 봐서는 현재 정도면 어린이집을 정리하면 좀 가고 8월부터 간다 좀 5월달에 신청해요. 신청하면 아마 한 3월인가 땡기구나. 그러면은 그 어쨌든 좀 불타가 좀 더 애가 좀 기능 발달할 수 있도록 불타를 하면서 하신 건 아실 거예요. 이제 금방 대기실에서도 끝나고 이제 가만 앉아 있는데 지유가 그 앞에 와서 쳐다보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지유는 그 앞에 컵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. 이거 건드려도 되나?